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i7 14700K에 B760 박격포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14세대 CPU가 출시된 지 좀 됐는데 생각보다 뭐 발열량도 높다, 온도가 높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분들 문의나 아니면 뭐 조립 대행이나 이런 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2세대, 13세대 CPU에 비해 문의가 상당히 적어요.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 오시는 그리고 문의 주시는 고객분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문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수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판매를 위주로 하는 매장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인텔 14세대 i7-14700K CPU 그리고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장착을 해서 과연 B760 보드에 14700K를 장착하면 어떨까, 그리고 순행 말고 공랭 쿨러를 달았을 때 어떨까, 뭐 이런 간단한 테스트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14700K 그리고 Z690 메인보드, 그리고 오늘은 2탄으로 14700K의 B760M 박격포 메인보드 두 번째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장착 완료했고 테스트 진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0K 메인보드는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RTX 3060 조텍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킹스턴 퓨리 5200MHz 16기가 2개, 순행 쿨러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MSI E360 3열 순행이고요. IDC 42도, 현재 28도 정도 되고요. 과연 14700K B760 MSI 박격포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까?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97도, 100도 온도는 찍었고요. CPU 전력 많이 먹네요. CPU 전체 전력 소비량이 현재 최대 354와트, 350와트 이상 먹습니다. 현재 102도 찍었고요. 354와트.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도 찍었으니 실제로는 순정 상태에서 B760 메인보드의 14700K 사용은 어렵다, 힘들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PU 부하를 최대로 줬을 때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온도 104도까지 찍었네요. 104도에 전력 소비량 354와트, 지금도 실제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도 340와트, 실제 330와트, 340와트 이상 먹어요. 전에 보여드렸던 Z690 막시모스 보드에서는 한 311와트 정도, 한 310와트 정도 내외 먹었거든요. Z보드가 확실히 전력 소비를 조금 덜 한다. B보드는 전력 소비량이 상당하다. 10인치 멀티 예상 점수는 35,000점 정도 예상됩니다. 35,000 정도 나오면 그래도 성능에서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클럭을 좀 볼까요? 피코 5400, 2코 4300MHz, 피코에서 한 100MHz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온도 너무 무겁죠. 암만 성능이 좋다 해도 온도가 이 정도로 급격하게 100도 이상씩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순정 상태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물론 나 CPU 부하주는 일 별로 안 해, 그러면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CPU 부하 그렇게 많이 안 줘 그러면 i5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 자, 10분간 마저 플레이 끝냈고요. 점수는 34,882점, 최대 온도는 104도, 전력 소비량은 354와트,
후덜덜합니다 진짜. 14700K의 멀티 점수가 요 정도면 무난하다 괜찮다 하는 점수거든요.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사실은 걸림돌이긴 한데, 전력 소비량도 그렇고 CPU 온도도 그렇고 사실 B760 보드에 순정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13700K의 B660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14700K의 B760 보드를 사용할 때 온도를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B760 보드에서는 전력 제한보다 언더볼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볼팅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정 상태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760 박격포 메인보드에 언더볼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볼팅 작업은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배우면서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언더볼팅 작업을 한다면 충분한 테스트 작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설정값이 제대로 안 되거나 CPU에 맞지 않게 세팅되면 사용하다가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재부팅이 되거나 그런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더볼팅은 마이크로코드 언더볼팅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보면 마이크로코드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오토에서 노 UVP 얘로 설정을 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CPU 코어 볼테지 모드라고 있습니다. CPU 코어 볼테지 모드, 얘를 오토에서 오프셋 모드로 세 번째 변경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CPU 코어 볼테지 오프셋 모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오토에서 엔터 쳐서 맨 아래에 마이너스 바이 CPU 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CPU 코어 볼테지 오프셋, 얘를 오토에서 이제 수치를 넣어주시는데, 수치는 0.14에서 0.18까지 CPU 수율에 따라서 맞춰주면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약하게 조여주는 거고요. 숫자가 강할수록 세게 조여주는 거예요. 저는 일단 0.15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5로 세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언더볼팅, 마이크로코드 언더볼팅 작업이 끝난 거고요. F10번 저장을 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 번 더 돌려보고 전력 소비량, 그리고 CPU 온도, 그리고 멀티 점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온도 38도, 39도, 아이들시 온도 한 28도 정도 되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 온도는 정말 많이 착해졌네요. 현재 막 시작을 했지만 기존 순정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자마자 100도, 101도, 104도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72도, 최대 온도 72도, 조금 올라갔네요. 74도. 그리고 전력 소비량은 거의 100W 떨어졌어요. 100W 정도. CPU 전체 전력 소비량 현재 257.9, 거의 한 258W 정도, 거의 100W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클럭 볼까요? 클럭도 좋네요. 피코 5500, 5498, 5500, 2코 4300, 4299. 거의 코어도 뭐 안정적인 값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잘 작동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상 점수 한번 볼까요? 현재 예상 점수 36,077점. 10분 동안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상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네요. 거의 한 100W 정도 줄었는데 온도 진짜 착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잘 마무리 된다면 온도 좋네요. 78도. 10분 동안 플레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분 플레이 끝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볼팅 마이크로 코드로 작업한 결과는요. 최대 온도 81도, 전력 소비량 최대 265W, 그리고 점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아마 CPU 온도가 104도, 100도에서 조금 다운됐기 때문에 멀티 점수가 좀 상승했던 것 같아요. 언더볼팅 이후 35,193점. 기존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언더볼팅이라는 작업을 했을 때 멀티 점수가 더 상승을 했다. 전력 소비량이 거의 100W 정도 다운됐기 때문에 온도도 그만큼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81도. 이 정도면 쓸만하죠.
단 언더볼팅 이후에 오류라든지 블루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안정화 작업이 잘 된 상태에서 쓴다면 아주 좋은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언더볼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배우면서 작업을 한 거라 실제 유저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충분한 테스트 작업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치값은 0.14에서 0.18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좀 더 쪼이겠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0.15, 0.16, 0.17, 0.18. 저는 0.15 세팅값으로 설정을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전력 소비량도 265W, 온도 81도. 물론 오픈 테스트로 진행을 한 거고요. 제 영상은 주로 오픈 테스트로 진행을 하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테스트로 작업을 할 때 순정은 104도, 전력 소비량 365W, B760 박격포 메인보드에서 언더볼팅 후 온도는 81도, 전력 소비량 265W, 점수는 35,193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도,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죠. 언더볼팅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있느냐,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언더볼팅에서 사용했을 때는 괜찮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테스트 후 언더볼팅 후 사용한다면 괜찮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테스트는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메인보드를 사용을 했고요. 박격포 메인보드도 괜찮은 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랭 쿨러를 달아서, 공랭 쿨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하잖아요? 온도가 이 정도 나온다면 공랭을 달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랭 쿨러를 장착을 해서 순정 상태, 그리고 언더볼팅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패밀리 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랭 달아도 되겠는데, 그러면? 공랭 한번 달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